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2020년 6,405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의 경우 미국을 기준으로 약 75% 정도로 지금 다가왔고 이는 중국과 비슷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고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의 전체 점유율에 있어서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7년 1조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점유율 또한 5%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바이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는 해양바이오 관련 스타 기업이 없으며 해양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제품, 특히 고부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메인 원료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은 육지 면적의 6배 이상의 해양과 내수면을 갖고 있다는 지리적 기점과 더불어 최근 바이오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특허 영향력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계 4위,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는 세계 6위, 항체의약품이 9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바이오산업과 수준 높은 바이오기술 그리고 증가하는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서 심해 해양생물들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서해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수 간만차, 갯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역적 특성에 유리한 생명 자원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해는 무엇보다도 크루시오를 타고 올라와서 그게 쓰시마 난류로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그런 해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 해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해수면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 해양이 급속한 아열대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굉장히 유리한 면적은 좁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다양한 해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4개 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해역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해양생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는 미래를 여는 데 필요한 열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